사사기 하 6장 말씀이셨습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 열왕기 하 6장 28절부터 7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삼아 먹었더니 이튿 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려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가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먼저 그의 속상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제 사바사드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아니니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빼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모르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물을 닫고 물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귀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오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과 하나님의 가장 큰 데피니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면 이 땅에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알렐루야 그럼 예수께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신 거예요 알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예수 안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초월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도 오셔서 자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예수의 제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있었지만은 증인이 못 되잖아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고 분열하잖아요 왜 그래?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이에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생명이 되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아멘. 생명이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셨는데 얼마나 큰 일들이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 일이 막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과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막 기뻤는데, 세상에 아람 군대를 산채로 잡았다가 산채로 놓아뒀는데 그 군대들이 쳐들어온 거죠.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니까, 이게 계속 둘러싸고 있으니까 밖에서 뭘 사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안에 있는 거 다 먹은 거예요. 다 먹었다는 건 뭐냐? 개도 먹고 소도 먹고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돼지도 먹고 다 먹은 거예요. 돼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쥐까지 먹었을 거예요. 다 먹고 났는데도 배고파. 그래서 이제 당신의 아들을 먹읍시다. 뭐 아들이 힘 있어요? 그냥 자다가 그냥 손에 넣으면 끝인데. 근데 정말 아들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들을 줬던 엄마가, 야 오늘은 너네 아들을 먹지 아들이. 그 난리야, 그 난리가. 사마리아에서 난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뒤집어진 거,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엘리사 어딨냐 엘리사. 엘리사 목을 베겠다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는 박수를 쳤는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최대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최대 위기에.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다 끝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선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당장 나의 목을 자르려고 오는 사람이 오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스, 로드.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게 홍해 바다에 딱 다다랐잖아요. 막막한 거예요, 바다로 어떻게 가. 뒤에는 애굽 군대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 구약도 믿음이고요, 신약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 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을 안 믿고 마귀의 말을 믿었으니까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승리하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마귀의 자식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으며 무엇이 죄며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생명인거를 너무너무 심플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으니까 끊겼고 믿지 않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이 뭐냐? 말씀은 이제 한계를 느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 이거 엄청난 한계를.
한계를 느끼는 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계를 느낀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쫓겨나서 막 방송 대목을 하잖아요. 죽겠습니다. 막 목말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이게 한계를 느끼는 게 그 라합의 기생 라합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울고 오니까 아니 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살자. 한계를 느끼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거. 나라도 살자 그래가지고 나라를 판 거예요. 그는 나라를 팔고 자기 가정을 구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해요? 한계, 완전히 한계가 이거를 깨면 안 된다는 거를 안 거예요. 그냥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나를 통하여 예수에게 세우신 혈통이 준비된 거예요. 예수. 한계 딱 부딪히니까 베드로가 세 권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근데 닭이 꼬꼬대!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난 척 너무 했구나. 아, 잘난 척 하면 안 되겠네요. 한계를 깨닫고, 그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멘. 그가 예수님이 계실 때도 교만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계를 그가 알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일곱 계시를 내어쫓은 막달라 마리아. 인생의 한계를 그냥 완전히 바닥을 친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장사를 지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또 가자면 무덤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죽으셔도 나의 주님이시고. 아멘. 무덤에 장사 지내도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열한 제자를 제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할렐루야. 그게 왜 그래? 한계를 예수로 말미암아 극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들에게 한계를 줍니다. 한국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한계를 느꼈던 거예요. 1910년, 30년, 40년, 50년 얼마나 한계가 안 되는구나. 그동안에 얼마나 이 조선이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안 되는 한계를 딱 느끼니까 물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계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27살 때 한계가 왔어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거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주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제가 예수 보혈로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제 인생이 그 후로 끝났습니다. 한계가 빨리 오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이병철은 대한민국의 3분의 1을 소유했는데 한계가 언제 왔느냐? 죽을래니까 온 거예요. 아니, 죽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그 사람이 나름대로 염려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어디로 가냐 이거. 그래서 이병철이 그렇게 아주 한탄했대요. 한탄. 한계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 진시황은 이제 진나라를 통일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한계를 깨달은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불로초를 깨야. 그가 한계를 느끼긴 느꼈는데 그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답이. 한계를 느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한계는 뭐냐? 한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그거를 빨리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내가 된다는 걸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혼자 해라.
안 된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았으면 좋고요. 답은 뭐냐? 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진짜로 해방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거예요. 함께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생명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목숨을 다해 기도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겁니다. 이제 한인타운도 그렇고 다운타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계를 막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다고 저것다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내가 인생에 한계를 느꼈구나. 한계를 느꼈구나. 그러면 정말 그분들에게는 정말 겸손하고 내가 정말 여기서 나오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눌러앉은 분들은 좀 힘들어. 근데 야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이 우리 치킨 숲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이들을 위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저기 벌만하고 벌만 상가 그 맥도날드 근처에 이제 한국 사람인데 한 살 때 엄마 아빠가 버리고 한국 갔대. 한 살 때. 그러니까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이름은 이제 앤디인데 깨끗한 거예요 사람이. 한국말은 거의 못하고 영어를 하는데 그분이 내가 당신을 도와드릴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해달래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싶대. 참 귀한 분이네요. 그리고 그래서 어저께 모시고 올라갔더니 그분 집에 카트가 다섯 개야. 내 차가 그 집안 이제 카트 다섯 개 집에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정리되는 대로 올 거예요. 근데 아주 말씀하고 깨끗하고 일단 기도하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저기 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은 사역자시네. 조만간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 사람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리사가 선포했잖아요. 선포하고 정말 하늘에 창이 열려서요. 정말 끝났어요. 아멘. 세상에 문득 장군 100명이 아니라 문득보다 4명을 통해서 끝났어요. 예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아멘. 장군 100명이 아니라 문득보다 4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거를 이제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어떤 나에 대한 절망이 왔을 때 더욱더 그것이 정상이고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빨리 오면 올수록 좋아. 아멘. 어떤 사람은 사춘기 오면 좋고 빨리 그게 안 된다는 거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아서 좋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워요. 저도 27살 때 깨달아가지고 한 10살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더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오고 절망이 오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터닝 포인트. 아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마음을 들이시고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증거하시는 빈들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